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입주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공급량은 줄어들고 매물 잠김 상태가 여전히 이어지며 전세 시장 불안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입주가 예정된 전국 아파트 물량은 작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총 5만 97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6,560가구이며 수도권 전체는 25,443가구입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은 작년 동기 13,000가구 대비 50% 감소했고 수도권은 작년 동기 51,000가구에 비해 49.7%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런 입주 아파트 물량 감소는 곧바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자체가 적은 데다가 새로운 공급량도 줄어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정비 사업이나 신규 택지 사업들도 원활하게 되고 있진 않잖아요. 3기 신도시가 또 지금 약간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마저 잘 되지 않으면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이 분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편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0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구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보다 0.01% 하락했는데 2019년 6월 둘째 주 이후 1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입주 물량 감소로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